카톡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의 연락수단이었던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제치고 어느새 일상을 점령한 카톡을 보면 카톡 없던 시절에 어떻게 살았던가 싶을 정도죠. 나아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과 같이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SNS의 보급은 인간관계를 온라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가히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피해자에게는 이것이 매우 큰 시련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기까지 자행되는 사이버 따돌림의 사례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집단 따돌림 현상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사이버 공간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 상황이 공개돼서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합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학생이 책상에 엎드려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 괴롭히고 다른 친구들은 그 모습을 촬영합니다. 인터넷에 따돌림 생중계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중학교 3학년 이 모양도 인터넷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친구와 싸운 뒤로 학급 게시판에 자신을 음해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옆면 애들은 많이 걸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또 그게 기자라고 생각하니까. 학급 게시판에 한 학생에 대한 비난글이 올라오고 다른 학생들이 집단으로 동조하며 댓글을 다는 식입니다. 좀잘 지내다가 자기 망명세를 한꺼번에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나도 걔 싫었어 막 이러면 애들이 대부분 싫다고 하면 애들 전부 다. 수업이 끝나거나 방학을 해도 스마트폰 집단 대화를 통해 괴롭힘은 계속됩니다. 카톡 그룹 대화에 초대한 다음에 그냥 걔가 말 걸면 무시하고 말 걸면 네가 왜 말하냐 닥쳐서 이런 식으로. 초중고생 4명 가운데 한 명은 인터넷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게 더 뭔가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이버 세상에서도 학교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2, 제3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나 팬카페처럼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웹상에서의 모임은 어떤 활동이나 특정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싫어하는 모임인 안티카페 역시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에까지 침투했습니다. 왕따 카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웹페이지에서도 역시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학교에서 대놓고 행해지는 집단 따돌림의 연장선이며 또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의 폭력보다 훨씬 더 잔인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얼굴을 서로 보고 있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말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 오갈까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안고 계속 지내게 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온라인상에서의 따돌림은 대부분 사진이나 글을 업로드함으로써 행해지는데 이는 게시자가 해당 글을 지우지 않고서는 계속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접근성 역시 좋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을 더욱 옥죄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톡 왕따의 줄임말인데요.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이나 따돌림은 줄어들고 있지만 사이버 학교 폭력은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학생을 비웃는 댓글이 수십 개씩 올라와 있습니다. 15살 사춘기 여학생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볼 수 있는 SNS에 공격성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친구들은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SNS에도 졸업글이랑 뭐 예를 이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방 비하하는 글 올리고 상처 주고 막 그러고 싶어. 채팅창에 초대한 뒤 일방적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피해자만 남기고 단체로 채팅방에서 나가버리고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만 초대하지 않기도 합니다. SNS를 활용해 왕따를 시키는 이른바 카따는 사이버 학교 폭력의 대표적 형태입니다. 학교 밖에서도 폭력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는 큰 고통을 받지만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다 보니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한 조사 결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접속만 차단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사이버 폭력을 당하면 먼저 화면을 저장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선생님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각 교실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학교 등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과의 교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찐따 등의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이 봉사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이 피해 학생들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 무리에서 제외하는 등의 이른바 왕따를 시킨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 카톡은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소속감의 욕구로 똘똘 뭉쳐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특정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곧 그들과 한 무리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특정인을 빼고 카톡방을 만든다거나 카톡 감옥, 방폭, 저격글 작성 등과 같이 여러 방법을 활용해 괴롭힘을 주는 행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따돌림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그 잔인함의 정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역시 그 피해를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뜻대로만은 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학생조차 또 다른 피해를 걱정한 나머지 그것을 신고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다 전문기관인 청소년 모바일 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사례는 지난해 900여 건, 4년 새 5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욕설이나 험담 등이 76%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성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 친구들 초대해놓고 왕따 당할 친구 불러놓고 여럿이서 뭐라고 한 그런 나가면 계속 초대하고. 하지만 상담을 받은 청소년 가운데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경우는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교우관계가 깨지거나 보복을 당할 거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사이버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스스로 어떤 그 상처를 많이 겪었지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만성적으로 어떤 대인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활발해졌다는 점은 왕따 피해자들의 피해 공간을 온라인상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소통 공간의 확장을 비판해야 할지 그부를 따돌리는 행동을 비판해야 할지에 관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답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사이버 폭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불어 사는 삶인지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